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3분에 정리해드리는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입니다. 1972년 미중 국교 정상화 회담차 중국에 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패튼 여사가 중국의 한 전통 의상을 보고 중국의 인구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군요 라고 하며 야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옷을 보고 그랬을까요? 네, 바로 치파오입니다. 오늘 3분 극장에서는 중국의 치파오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치파오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의상 중 하나입니다. 원래 한족의 전통 의상은 한포로 명복, 당복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하고 청왕조가 들어서면서 만주족의 전통 복장인 시지기안이 변발과 더불어 한족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를 칭파오로 부르다 치파오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중국의 전통 의상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비록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나라였으나 인구수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만주족은 한족의 열쇠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보다 우월한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한족의 민족 정신을 억압해야 했고 그를 위해 변발과 만주족의 의상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치파오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으며 한족의 전통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사실 치파오는 기마 민족을 위해 디자인된 옷인데요. 기마에 편리하도록 옆트임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날렵한 디자인입니다. 길이도 몽골의 델처럼 발목을 넘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바지와 함께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던 것이 청 말기에서 중화민국 시절에 서양 의복의 영향을 받으며 여성 전용 의상이 되면서 여성의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변형됩니다. 더구나 바지와 함께 입던 전통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다리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는 의복으로 변해버립니다. 얼마나 노골적이었으면 노출에 익숙한 서양인인 닉슨의 영부인이 그런 야한 농담을 했을까요? 서양인의 눈에조차 야했을 정도니 보수적인 군벌들 눈에도 결코 보기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 멸망 후 여러 군벌이 난립하던 시대에 보수적인 군벌들은 치파오가 너무 문란하다며 자신의 통치구역에서 단발머리와 더불어 치파오를 엄히 금지합니다. 더구나 만주족에 대한 혐오 정서가 만연했고 한족 민족주의가 불타오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치파오를 입는 것을 더더욱 금기시합니다. 심지어 문화 대혁명 당시에는 치파오는 없어져야 할 네 가지 낡은 관습 중 하나로 지목되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매를 뽐내고 싶은 여성 본연의 욕구 때문일까요? 치파오는 결국 화려하게 부활해서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거기다 치파오는 베트남까지 전해져서 아오자이로 개량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걸그룹들이 자신의 몸매를 뽐내기 위해 종종 치파오를 입기도 하고 여성의 몸매를 뽐내는데 탁월한 의상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극도로 보수적인 이슬람 세계에서는 치파오를 음란하기 짝이 없는 옷으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는 어느 중국 여성이 치파오 차림으로 중국 식당을 열었다가 큰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목까지 덮어 쓰는 통옷인 부르카를 당연히 여기는 동네에서 몸에 꽉 끼는 데다 허연 다리를 다 드러내는 치파오는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부르카 차림으로 영업을 하든지 식당 문을 닫든지 하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중국 대사관까지 나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치파오에 대한 결론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원래 말을 타는데 편리하게 디자인되었던 것이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섹시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 역사적 전통이나 가치도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수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구독자 여러분이시길 바라며 오늘 3분 극장 밝은 달빛 여기서 마칠게요.